만세 한번 해보실래요? 하연! 안녕하세요, 여러분. 혜연입니다. 오늘은 오빠랑 결혼 전 관리로 피부 관리를 받으러 가는 날인데요. 제가 관리를 받을 때마다 너무 해보고 싶었던 장난이 있어서 한번 오빠한테 해보려고 합니다. 관리사인 척하고 오빠를 막 때리고 막 장난을 치는 건데요. 과연 그랬을 때 알아챌 수 있을지 한번 반응을 볼 거예요. 그러면 마사지 샵에서 만나요. 안녕. 이쪽으로 오세요. 오늘 이제 들어가는 제품이 이제 탄력이 되게 좋은 건데 이미 눈에 들어가면 되겠다 나와요. 눈에 뜨시면 안 돼요. 아, 그때랑 다른 거예요? 네. 메이크업 먼저 지워드릴게요. 이제 오늘 지금 하는 좀 테크닉이 지난번에 하는 거랑 조금 달라서 네. 너무 불편하거나 그러신 말씀 해주세요. 네. 괜찮으세요? 네. 그럼 이번에 좀 따가울 수 있어요. 네. 죄송해요. 원래 이렇게 따가워요. 이게 싹 빠지는 건가요? 이제 조금 간질간질한 느낌이 드실 수 있어요. 네. 저 얼굴이 웃긴가요? 아, 아! 저번에 해주신 분이 좀 잘해주셨네요. 오늘 좀 다른 거라서 케어가 네네. 장난치신 것 같은데 여기를 잘 참으시네요. 아, 네. 만세 한번 해보실래요? 이거는 죄송합니다. 아, 이쪽만 조금 제 이쪽은 좀 간지러운 거. 너 진짜 알았어? 아, 나 너무 웃었어. 어떡해. 원장님 목, 아 뭐야? 원장님 목소리가 약간 멀리서 나가지고. 해주시는 분이 자꾸 이래가지고 스킬이 너무 부족했던 것 같아. 이러고 있고 이러니까. 세상에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이럴 줄 알았는데. 아, 네? 그래서... 근데 왜 막 신음소리를 내? 장난친 거지. 아, 이러려고 그랬는데 웃겨서 못하겠어가지고. 아, 또 받아쳐주시려고 했는데. 잘 들었어요.
저희 서비스로 어택크니 한 번 더 해드릴게요. 왜 끙끙대냐고. 어? 빨간 옷을 내리나. 아, 아, 저 준비가 부족하네. 뭔지 알아? 보자마자 여기서. 아, 진짜? 아, 근데 너무 아 그리고 혜연이가 생각보다 눈치가 엄청 빨라요. 그래도 눈치가 빠르대. 짠 이렇게 저희는 관리를 다 받고 왔는데 저희 둘 다 서로를 속이는 몰카를 실패를 했습니다. 여기는 제 아시는 분이 하시는 피부관리샵인데요. 그래서 이렇게 몰래 오빠를 속이는 컨텐츠를 찍을 수 있었어요. 혜연이 처음으로 아시는 분을 섭외해서 처음 한 거네. 맞아 맞아. 얼마 전에 나한테 당해가지고. 맞아. 다음엔 좀 서로 철저히 준비하고 하도록 하죠. 좋아요. 나 오빠 속였어. 솔직히 속았잖아. 이거 뭐라 말이야?